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이 건강조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또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해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조치 4단계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